뭐가 궁금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후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9년생이에요. 64살 됐고요. 여기 내려온 지는 48살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한 17년 한 교회를 목회했고요. 서울구로공단 세타교회라고 거기서 17년을 목회를 하고 목회는 세타교회로 좀 가요. 지금 새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어떤 그런 내적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시골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는 빈집이 있어서 여기 들어왔고 여기는 아무런 연구가 있지 않았어요. 빈집에 그냥 목사로 살면 살진 않겠다. 그리고 농사로 먹고 살겠다. 내려와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해서 남편이랑 둘이 내려왔고요. 사실 목회를 할 때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자 목사로 96년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가 시작이 됐을 때.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말렸죠. 어렵게 안수를 받고 네. 목회를 그만두냐 이거 책임을 했다는 거 아니었는데 저는 스토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도시 목회로서의 할 거는 저는 좀 충분했고 그 다음은 이제 후배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 후배로 여자 둘을 목사로 세우고 그리고 저는 이쪽으로 왔죠. 그게 2005년도였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른다예요. 그냥 맡기는 거였는데 3년은 농사만 배웠고 또 일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일에 충분히 했다. 30살에 먹기 시작해가지고 48까지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교회에서 그리고 충분히 에너지를 다 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시골을 생각하니까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농사를 짓는 것도 괜찮겠다 이러고 내려왔는데 3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은 제가 새로운 저를 또 만났죠. 내가 도시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를 만나면서 3년 동안 농사를 짓고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나의 수단이었어요. 배움의 선생으로만 여겼죠. 할머니 어떻게 심어요? 씨도 구하고 맨날 물어보고 이랬는데 3년쯤 지나니까 농사의 흐름이 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은 시골 마을이 제 가슴으로 들어왔죠. 제가 시골 마을에 살고는 있지만 도시 문화의 옷을 입고 있었고 목회자의 옷을 입고 있었고 어쨌든 제가 빈집을 얻는 조건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빈집을 준 사람이 저 목사인지도 모르는데 이 빈집 그냥 전기세만 내고 쓰고 교회만 나가면 돼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건 세터로 충분하다고 나는 여겼는데 아닌가 아직도 나가 교회를 통해서 하실 뭐가 있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가서 목사를 먼저 만났죠. 왜냐면 후배이기도 하고 목사가 뒤에 앉아있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설교할 때 얼마나 이렇게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괜찮겠냐 나도. 제 남편은 수율이 기장직 한신대 중목이었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고 우리 남편은 목사 안수 안 받고 자기는 목사를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시골로 이제 내려왔는데 교회를 나오게 되니까 이거 뭐지? 내가 생각했던 거 이거 아닌데 이랬는데 어쨌든 빈집을 주는 조건이 교회 나가는 거라고 할 때는 제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른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여기 교회를 나왔어요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괜찮다고 목사님이 불편하다고 하면 사실은 저는 교회 어디든지 있으니까 근데 여기 저는 마을에 이제 마을 주민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했죠 그게 아마도 돌이켜보면 교회가 아니었으면 아마 행복한 교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쯤 지나서 내가 일을 안 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맨 처음부터 와서도 마을 일을 많이 했어요. 젊으니까. 저는 아, 나는 일 시키지 마. 나는 일을 안 할 거야. 나는 농사만 할 거야. 농사가 나의 일이야. 이랬는데 3년쯤 지나니까 마을 분들의 삶이 제 안으로 들어오고 시골 마을이 마을이라고 하는 게 살아서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목사님이 지금 세 번째 바뀌는 거예요. 제가 왔을 때 계셨던 목사님은 1년 좀 지나서 가셨고 그리고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계속 부목사로 일하시다가 처음 담임을 오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저도 있었고 하니까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교회가 마을에 섬길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행복한 노인 학교를 그때 한 게 2008년이었고요. 그리고 행복한 노인 학교를 1년쯤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교회 아닌 마을 식구들하고도 훨씬 더 많이 관계가 형성이 돼서 마을 박물관을 기획하게 됐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한 사람들한테는 지역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독일에 갔을 때 시골 마을을 갔는데 우리 데리고 들어왔는데 박물관이라면서 지하를 쑥 데려가는데 뭐 이게 박물관이야 이랬는데도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마을에 옛날 것들이 다 모여져 있는데 이걸 박물관이라고 했던 게 제가 생각하고 있던 기존의 박물관 개념을 확 깨버렸죠.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귀농귀촌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지역의 옛날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모아보겠다. 그래서 사진을 모으고 전시해 놓겠다. 이런 박물관을 만들겠다 하고 신청서를 내서 150만 원을 받았어요. 150만 원을 받아서 그거로 저희가 6개월은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사진, 우리들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모으고 네, 괜찮은 사모님. 아,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행복한 노인학교 하고 사진을 모으면서 사실은 어르신들은 말을 하고 싶구나. 사진첩은 다 어디 있냐면 장롱 위에 먼지, 장롱 아래 아니면 장롱 어르신들은 빼다지라 그래요. 그래서 빼다지 가면 하루에 한 집을 못 먹어요. 사진첩을 보면서 자기 옛날에 얘기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제 저랑 남편이 돌아다니는 세 개 마을 중에 집이 가능한 데만 제가 사진을 모으고 사진은 아주 작은 요만한 사진들을 저희가 화질 좋은 카메라로 다시 찍고 걔를 이제 컴퓨터에 옮기고 스캔을 받고 그리고 크게 확대해서 A4로 크게 해가지고 액자에 끼우니까 얼굴이 확 보이는 거야. 어르신들이 좋아하셨는데 사진 모으는 작업을 하다가 버려지는 물건들을 모아놓는 게 저렇게 박물관이 지금은 저희가 아마 마을 박물관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처음 썼고요. 저희 마을에 오시는 분들한테 늘 시골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어르신들 쓰시는 물건들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현금에 모아놓으시라고. 사람들이 아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사셨구나를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된다고 아주 귀한 자료라고 해서 박물관이 진행됐죠. 행복한 노인학교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들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열었어요. 제가 열심히 보여드릴 거지 세 개예요. 이제 행복한 노인학교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르신들한테 한글이 필요했고요. 뭐 드시면 하나씩 먼저 좀 드세요. 뭐 좀 네. 드세요. 하나씩. 네. 감사합니다. 수연 엄마 먹으라는 말씀 좀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한글 교사가 원래 있었어요. 전라북도에는 성생학습지도사
몇 마다 평생 학습 지도사가 한 명씩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평생 학습을 기획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 한글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와서 한글 교사를 했고 저는 손이 덜덜덜 떨리시는 할머니들. 한글 하면 막 직근, 머리 직근하는 할머니들.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저는 이야기 반을 했어요. 이야기 반을 3년. 네, 우리가 농인학교는 농한기에만 했어요. 네, 여름 농한기 2달, 겨울 농한기 3달. 그렇게만 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야기 반 3년을 했는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요양원 가시고 치매 오시고 그래서 이야기 반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반을 할 때 어르신들 이제 귀농귀촌한 여성들을 모아서 같이 듣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옛날에는 뭐로 빨래했을까? 머리는 뭐로 감았을까? 텐트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옷은 어떻게 입었을까? 옛날의 삶은 할머니들의 삶은 어땠을까? 뭐 이런 게 궁금해서 주로 그런 걸 많이 물어봤고 어르신들은 언제가 기쁜 거, 언제가 슬펐을까? 제일 가슴 아픈 기억은 뭘까?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물으면 얘기하고 한 거 녹취해서 풀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박물관에 이렇게 송글씨를 쓴 거는 이 중에 있는 이야기를 뽑아서 배틀에 관한 얘기는 뽑아서 그거를 할머니가 쓰시고 붙여놓은 거야. 거기에 써있는 이야기는 다 여기 있는 이야기.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울었던 이야기는 자녀가 죽었을 때 거의 다 그 아픔을 갖고 있었고 다 울었어요. 할머니들이 다. 한 사람도 어릴 때 자녀를 안 잃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많이 울었어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큰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그랬고요. 같이 많이 울었죠. 그리고 나서 한글반 교사가 이제 평생학습 지도사는 이제 또 바뀌니까 한글반 교사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년부터는 제가 안 바뀌어야 되니까 교사는 한글반 교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2011년부터는 제가 한글반 교사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한글반만큼은 농번기 농한기가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입니다. 농한기에만 하니까 쉬다가 오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이는 걸로 하고 이제 제가 했고요. 제가 국어 전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뭘 하겠어요. 제가 한글 교사를 한 이유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본인이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어르신들 자서전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 시집도 만들고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가지고 연극도 하고 그랬어요. 행복한 노인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그 일이고요. 지금도 한글반 어르신들은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 일기를 써갖고 오시고요. 일기를 나누시고요. 한글반을 쉰 적은 코로나 맨 처음에 발생했을 때 한 달 반, 두 달인가 못 모았어요. 그때는 너무 절대 안 된다 이랬고 못 모았죠. 그 다음부터는 한글반은 뭐였어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왜냐면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오셔서 그냥 막 떠들고 많이 싸우세요. 싸우고 삐지고 그러셔도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좋다 이런 거. 옛날에 한 15분 했는데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은 6명에서 8명 정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드릴게요. 이거는 어르신 이야기 문서인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우리 어르신 시집이에요. 이것도 6분의 시집이고 이거 전부 귀농귀촌 지역사회 기여서 공모해서 거기서 돈 받아갖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진 않잖아요. 뭘 하려고 하면 길은 열려요. 제가 믿는 건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린대요. 반드시. 그래서 꼭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제가 이따 눈을 또 가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섯 분 할머니 자서전이에요. 어. 이분들이 쓰신 시집이 이거예요. 예, 이 자, 제가 이 자서전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500권 찍고 얘는 1000부를 찍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다 나가서 보관본이어서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 마을에 이제 저희가 내려오니까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재주가 다 있고 그리고 뭐 하니까 그림 그리는 친구도 있고 편집 디자이너도 있고 그래서 또 국어 교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모아서 이거 프로젝트를 올려서 되고 그러면 이제 자서전 작업은 제가 한글 공부 시간에 1년 작업을 했어요. 자기 이야기 쓰는 거를 글쓰기로. 그럼 반드시 글을 쓰고 숙제로 와서 그 글을 읽고 많이 울어요. 읽을 때 많이 울고 어 그리고 나는 게 이제 이따 보여드릴 텐데 파일로다가 이제 다 있어요. 손글씨를 다 쓰셨고 그걸 이렇게 만든 거는 젊은 귀농귀촌이 모여서 그거 가지고 의논하면서 뺄거 빼고 겹쳐지는 거는 빼고 어린 시인들의 그 소리글을 그대로 살려서 틀린 글자 다 살려서 이 자서전을 만들었어요. 혼자서는 못하고 사람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자서전을 쓰면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글쓰기 하면서도 많이 치유가 되는 걸 봐서 서울에 있을 때 알던 그 방송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할머니 자서전을 보여줬어요. 그 송도실에 쓴 걸. 이거를 시나리오를 해서 연극을 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할머니들하고 얼굴을 관계를 형성해야 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내려와라. 6개월을 얼굴을. 6개월을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와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뭘 하면서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할머니들이 그 자서전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요거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걸 그대로 할머니들 말투를 그대로 살려서 시나리오를 만들고 걔가 한 여기 내려서 한 달을 연습을 할머니를 연습을 시켜서 그래서 연극 공연을 올렸어요. 지난 분에 두 번.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한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고 자녀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건 제가 하려고 했던 게 할 때마다 이렇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그러한 도움을 통해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한정적이긴 하죠. 학교라고 하는 틀이 모든 분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다행히 이제 마을 주민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은 마을 부녀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하는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힘들 때도 많이 있죠. 떨어뜨려지는 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회의도 안 하고 무조건 부녀회니까 이거를 해 말. 저희 회의를 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당연히 부녀회가 하는 회관에서는 뭐 빨래, 이불 빨래, 뭐 밥은 다 그냥 기본 부녀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시골 문화인데 그런 것도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사실 요 정도가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이야기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은 사실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면직. 저는 영등포 노일세인데 5년 무직으로 5년 있으면 목사를 할 거냐 말거냐 문제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네, 면직 상태인데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제 주부의 제 이름을 합동 목사라고 이렇게 올려놔서 저는 그래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쪽으로 오거나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교회로 와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성가대원이 9명 와우 다 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저의 역할, 교회에서의 저의 역할은
성과 대장으로의 역할만 하고 있고요. 이제 행복한 노인학교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행복한 노인학교의 교감 또는 한글 선생님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고, 저희의 직업은 농업, 농부고요. 마을에서는 분유 회장으로 있어요. 농사 안 되죠? 그러게요. 농사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제일 힘든 일 중에 제일 힘든 게 농사인데, 저는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은 결코 문제인데, 굶어 죽을 거라는 생각 안 하고 농사를 잘 먹고 살고 있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거. 네네. 네. 거기 좀 앉으시면. 아, 네네. 괜찮아요. 네. 저 예쁜 꽃 보이시죠? 네. 한글반 선생님, 지난주 목요일날 할머니가 그 집은 꽃이 그렇게 많아요. 할머니도 아니 소녀 감성이신데, 학교 올 때 꽃 다 해가지고 오셔서 얼마나 행복하시나. 그치. 학교 오실 때는 베르트 치마를 입고 오시고요. 아. 화장하고 오시고. 어르신들의 그러니까 살아온 이야기가 생각나도록 이렇게 자극하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뭐 마을에 뭐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은 좀 어렵죠. 마을은 제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을에 대한 물음은 할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인간,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살아온 삶에서 큰 대목들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접근했던 건 어르신들의 삶에서 좀 치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였었어요. 태어날 때,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아이를 낳았을 때 어땠는지, 남편과의 관계는 인간 관계에서 이웃 관계, 친구 관계, 엄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주로 사람들과에서는 관계성 속에서 내가 어떻게 지냈나, 이 부분이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살아있던 조건, 환경이 어땠나예요. 그래서 고향은 어땠는지, 또 내가 살던 데는 어땠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고무줄 놀이, 뭐, 어쨌든 무슨 노래를 좋아하나, 별걸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여기 들어와 있진 않지만, 본인들은 아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시를 하나 대목을 써놓고 그 시에서 내가 제일 와닿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고 그거 가지고 자기에서 쓰기도 하고 밥상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18살에 자기 모습을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밥상 그리려고 이렇게 했더니 뭐 밥, 간장 뭐 다 써서 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그걸 여기 시키면 그거는 이제 본인들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령대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이제 80에서 85 사이거든요. 자서전을 쓴 지가 한 5년 전쯤 되니까 70대 말, 70대 중반에서 말을 쓰셨을 거예요. 이거 작업은 2013년도에 작업을 했고 그 시나리오를 만든 거로는 2014년도에 연극을 올리고 2015년도에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서전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계기는 뭔가요? 박물관이랑 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물관은 전체적인 어떤 그 시대 삶을 살았던 어르신들이 보존됐으면 좋겠다. 그 시대의 아픔과 삶과 이 마을의 모습들이 보존되고 그분들의 삶이 존중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자서전은 한 개인의 삶이 보존되고 그분의 삶이 존중되어주면 좋겠고 기록물로 남아있지 않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기록물로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이야기의 힘을 알아요. 이야기를 함으로 내 안에 있던 게 해소가 되는 게 있어요. 굉장히 그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자서전 작업하고 나서 얼굴 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한테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거를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옛날만큼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난대요. 옛날에는 엄마를 생각하면
원망과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울었는데 그분 얘기로는 두 달 울었다 그랬더라고요. 연극 연습하면서 그분은 엄마였거든요. 주제가 호미주절 때도 울고 생전 안 울었대요.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생각하면 괴로우니까 끄집어냈잖아요. 두 달을 울었대요. 지금은 울어도 옛날만큼 가슴이 아프잖아요. 지금도 엄마에 대한 뭐가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목이 메이시는데 옛날만큼은 옛날에 아예 생각도 안 하셨대요. 괴로워요. 네. 그러니까 자수전 작업의 중요한 거는 그 치유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치부, 그야말로 네네. 감추고 싶은, 사실 그걸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야지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좀 기다려줘야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한 사람이 딱 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펀지에 물 흘러가듯이 저 사람 얘기를 들었잖아요. 듣고 보니까 내 건도 아무것도 아니네? 나오잖아요. 그 들으니까 또 나도 하게 되는 거야. 네, 생각보다 처음 누군가가 문을 열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이 여럿이 있다 보면 그런 걸 쉽게 내놓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안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요 분위기 되게 중요해요. 여럿이 했을 때는 한 사람이 이야기 끊으면 거의 다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는 안 하죠. 근데 제가 했을 때는 길게 안 쓰셔서 그렇지, 쓰는 걸 길게 안 쓰셔서 그렇지, 이야기는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뭐 부끄럽다든지 감추고 있던 이거를 이제는 좀 넘어서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70대 중반에서 말, 그분들이 지금 85, 83 이렇게 되죠. 이제 다들 이제 사실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들어주셔서 공감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 네, 그러면 끝나면 안 되죠. 잘 들으시고 그러셨겠구나. 어떠셨어요? 마음이. 그래, 이야기가 또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하다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야 그 이야기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워낙 그 한글반을 하면서 워낙 거기 있는 그룹이 워낙 친근하기도 했고 저랑도 친근하기도 했고 하니까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세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친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기본이 된 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탁 들이대면 부담돼서 별로 안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서전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걸 한번 누군가가 하실 텐데 이걸 가져가셔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시키는 거야. 자서전이 아니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거를 묶으셨다가 그 다음에 보면 하다 보면 아, 요분은 자서전 작업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시겠구나 이런 판단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고 쓰니까 좋네. 그러면 나도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그룹을 만드시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부터 자서전 쓰겠다 이렇게 하면 쉽지 않아요. 나 못 써 이렇게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어려워하시지 않으세요.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 이야기할 때 녹음을 한다고 얘기해서 녹음을 하시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또 그 이야기에서 아, 요게 더 포인트였구나,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이제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글쓰기는 이게 아닌 거예요. 글쓰기가
안 되는데 그냥 자기 이야기 쓰려는데 어떻게 이게 자기 이야기가 줄줄줄 써져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A4 용지 하나에 고향에 봄 노래를 쳐요. 고향에 봄 노래를 알려드려요. 나의 살던 고향은,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한번한번 이야기, 고향의 모습은 어때요?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 그러지? 옆에는 큰 개울이 있어서, 바위가 있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무는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가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기억을 끄집어내시면, 그거 쓰세요. 이렇게. 그럼 아주 천천히 그거를 써오세요. 그렇게 해서 글이 모여요. 그런 거. 어버이날에는 뭐 카네이션 만드는 거, 꽃 그리는 거 하고, 어버이 노래하고, 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릴 때 자기를 버린 그 딸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 날래. 서러워서. 펑펑 울으셨어요. 근데 그런 엄마 얘기를 하면 같이 울면서 고 얘기 쓰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끌어낸 다음에, 그리고 그거를 써야지 돼요. 그런데 글씨가 안 된다. 녹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녹취를 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할 때는 33번 정도를 글을, 그 포맷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주제를 정해요. 내가 이제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야기, 어르신들의 삶에서 중요했던 게 있잖아요. 아이 낳을 때, 결혼할 때는 어땠나? 제일 힘들었을 때는 뭔가? 내가 제일 아팠을 때는 뭔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또는 친구는 있나? 이런 각 주제를 가지고 만든 다 문장을 만든 다음에 이야기를 충분히 끄집어낸 후에 그거를, 아, 그러면 그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작업이, 1년 작업이 됐고요. 그 손글씨, 그리고 숙제를 내줘요. 엄마한테 편지 쓰기. 어린 나한테 편지 쓰기. 자식 누구한테 편지 쓰기 해가지고. 그러면 숙제를 굉장히 잘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 주에 모이면 숙제한 거 가지고 읽어요. 글씨 쓸 때는 몰랐는데 막상 읽으면 또 이게 울컥 해가지고 눈물 짓고. 그렇게 1년 자세전 작업, 쓰는 작업만 1년이었고요. 책으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해서 묶어져 해서 편집하고 버릴 거 버리고, 어르신들 손글씨는 그대로 모아두고, 그거는 이제 기록물로 남겨두고, 요거는 이제 좀 쳐내고 주제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내는 책이에요. 근데 사실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어르신들하고의 관계는 3, 4년은 한글 공부를 했고요. 그 전에 어쨌든 마을 주민으로 돼 있었고, 그리고 얘기를 해도 별로 괜찮다, 뭐 숨기고 싶거나 아니면 자기 친구라고 생각하거나 이런 건데도 다 얘기하셨어요. 그걸 쓰고는 나중에 후회하셨어요. 책으로 나오니까 자식이 엄마 왜 이런 것까지 썼어? 남편한테 맞은 거. 자기 딸을 컸는데 교통사고에 22살 펑펑 울었어요. 아주 어릴 때 자식을 잃는 것도 그런데 자기 가슴이 새까맣게 됐다는 딸내미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이게 쓸 때도 치유가 되지만 자기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는 더 크게 치유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풀어내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관계가 돈독해진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자기의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쓱 나와요. 네, 성향에 따라서 안 나오시기도 하는데 제가 할아버지 세 분의 자서전 작업을 했거든요. 할머니들 작업하고 할아버지들은 가슴에 얘기가 잘안 나와요. 참 힘들어요. 남자들은 참 삶이 참 답답하겠구나. 사실적 기록물이 나와요.
남자분들 자서 전에는 감정이 들어가야 돼요. 할머니들은 사실적이지 않아요. 틀려요, 막 그런데 그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아픔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 시에도 보면 엄마, 근데 엄마가 낮에도 보고 싶다, 밤에도 보고 싶다인데 그 시는 다 틀려요. 보고 싶다, 뭐 싶다, 비읍에 다 틀리는데도 엄마를 생각하면 자기가 낮에도 보고 싶고 밤에도 보고 싶고 막 이렇게 쭉 한 여덟 명 했는데 읽으면서 울어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할머니, 지금 할아버지들은 작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글을 엄청 잘 써오셨어요. 왜냐면 할아버지들은 중학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초등학교는 기본 졸업하셨으니까 글을 엄청 잘 쓰시는데 네, 사실적 기록물이지 나의 아픔이라는 이게 나오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여자라서 얘기를 안 하시나 그러면서 남편 보고 당신이 좀 어떻게 해보면 어때 이랬는데 어쨌든 남자분들도 자서전 세 번이 나왔어요. 남자분들은 각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네, 그런데 네. 쓰고 나서 보니까 본인들이 보시니까 이게 할머니들 건 되게 감동이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다 한 번에 읽으면 안 하시는 분 없어요.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가 느껴져서. 근데 어르신들 할아버지 삼촌들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는데도 너무 힘드셨구나 이게 느껴지기까지는 너무 건조해요. 글 자체가 그거는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지금 나온 아까 인생 찬 미? 인생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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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에는 몇 분이? 여섯 분. 예. 네. 이제 이따가 노인. 거기는 이제 할머니들만. 네. 예. 제가 이야기반을 맨 처음에 했을 때 신청하신 분이 할아버지가 두 분이 계셨어요. 여섯 분이다. 제가 할아버지들 그냥 하시지 마시라 그랬어요. 할머니들이 얘기를 못해. 그러면 할아버지가 아니지 그게 아니지 그러시구나. 어르신들한테 할머니들한테는 사실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누군 어땠고 누군 어땠고 막 이게 중요하지 그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런 그때가 아니지 그 장소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특성이 있구나. 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접근하는 게 달라야 되는데 그 제가 남자분들은 제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여자니까 저도 여성적 감정이잖아요. 할머니들한테는 충분히 이게 되는데 할아버지한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자서전은 남자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자서전 작업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연관되는데 좀 시행착오 있지 않습니까? 네. 시행착오 이런 것을는 좀 안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이 여섯 분 중에 한 분은 말은 되게 잘하시는데 글을 되게 짧게 쓰시는 분이 계세요. 숙제해오라 그러면 너무 짧게 쓰시는 거예요. 말은 엄청 하시는데 그냥 뒀거든요. 그건 좀 시행착오예요. 닭다리 해서라도 좀 쓰게 할 거야. 내용이 너무 짧은 거예요. 나는 왜 짧아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이분 때문에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더 축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 딴 분들의 거를 조금씩 줄이면서 이분하고 조금 너무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원본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원본은 그냥 기록으로 있어요. 손글씨로. 그게 진짜죠. 요거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짧게 쓰시고 막 싫다고 그래. 그래도 나오고 보면 그걸 후회하셔요. 그러니까 괜찮고 저는 그분이 이제 자기 남편한테 맞은 거를 썼을 때는 전 너무 좋았는데
자녀들이 봤을 때는 좀 실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거랑 또한 분은 볼 때마다 저희가 미안한 게 있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글을 쓸때 손주 이름들을 다 썼는데 손주 이름 몇 개를 빼먹었대요. 그 손주들이 맨날 이거 보면 할머니는 왜 나를 빼뜨린다고. 네, 그런 얘기 들을 때 그런 세심한 배려를 못했구나. 저는 뭐 누가 몇 명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쓰라 그러면 좋겠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마 이 감동은 안될 거예요. 다시 쓴다고 하는 건첫 번의 감동으로 좋대요. 이러면.